인천의 대표적 난제였던 루원시티 사업이 토지 매각으로 2조 원 상당을 회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인천시와 공동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예측이 빗나간 것인데요. OBS는 적자 사업으로 지목됐던 루원시티를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의 과제를 연속 기획으로 짚어봅니다. 첫 소식 김창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단지 조성 공사와 아파트 건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루원시티. 축구장 139개가 들어설 수 있는 93만 3천여 제곱미터 규모인 이곳은 2006년 인천시와 LH가 도시개발 사업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첫 발을 뗍니다. 프랑스 파리 외곽에 있는 입체복합 계획도시인 라데팡스를 모델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미국발 금융위기에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면서 착공까지 10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LH는 높은 조성원가로 이 사업이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인천 서북부 지역 최고 투자처로 부상하면서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 중심 상업용지 두 개 필지는 최근 공급 예정 가격보다 1,100억 원이만은 3,030억 원에 팔렸습니다. 2017년 3월 첫 토지 매각 이후 지금까지 전체 매각 대상 토지의 73%를 팔았고 땅값으로 1조 6천억 원을 회수했습니다. 나머지 부지까지 팔면 2조 원을 넘어설 거로 보이면서 이 사업의 토지 금액 총액이 1조 7천억 원이 될 거란 LH의 예측은 빗나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교통망 확충 계획이 주요했습니다. 청라와 영종까지 있는 도로 계획에 인천 2호선과 서울 7호선, 여기에 서울 2호선까지 예고되면서 트리플 역세권을 갖출 전망입니다. 루원시티에서 목동까지도 15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교통지가 되고요. 광역교통시설도 지금 현재도 많고 앞으로도 기대를 된 바가 많아서. 루원시티가 정상 궤도에 오르면서 손실에 대한 50%를 책임져야 하는 인천시가 어느 정도 부담해야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OBS 뉴스 김창문입니다.